자,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왜 웃는 연습이라도 별로 우습지 않은데도 그냥 좋다 한번 웃어보자 하면 그래서 하하하하면 유전자 켜질까요? 왜? 제가 그냥 시험 문제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신가. 근데 저는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는 답을 기대했는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 정말 설악산이 아름답다. 그러면, 그 순간에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안 웃어 울지라도, 하하하하 하면, 우리가 아주 기뻐서 웃을 때처럼, 일단 조건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 노래는 앞으로 여러분 유전자 차원에서 놀라운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울해지고 좀 부정적이 되고 좀 두려워지고 그럴 때 그냥 당장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 그래서 이 안에 와하하도 있잖아요. 네. 즐겁게 웃어보자. 그러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그걸 잊으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시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강의를 듣고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 반사가 전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필요한 순간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참 이쁜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하피 뽀뽀 그래서 뽀뽀 한번 받으면 기분 째져요 안 째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 뽀뽀라는 것, 사랑을 상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적극적 상상요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적극적 상상요법. 한때 아주 크게 유행을 할 뻔하다가 없어진 치료법이 있어요. 적극적 상상요법. 상상을 하되 적극적으로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ositive란 말은 적극적으로란 말이죠. positive imagery therapy. 적극적 상상력.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암 말기 환자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난 환자들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한 12명이 가장 좋은 숫자래요. 혼자서만 해도 좀 그렇고, 적당한 12명 정도의 숫자가 있으면 이것이 너무 붐비지도 않고 적당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명수가 12명이래요. 근데 12명의 암 환자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상상을 하려는 거라. T세포가 혹은 NK세포가 암세포를 맹렬하게 공격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상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한 방에서 12명의 암 환자가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제 음향 효과도 넣고,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잔잔한 바닷가 아주 넓은 모래사장. 그래서 이제 파도가 잔잔해. 잔잔한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암세포로 상상해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갈매기들이 면역세포다. 그렇게 상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제 갈매기가 나타나는 거야. 한두 마리씩. 갈매기가 나타나면 그 물속에 뭐예요? 고기들이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매기 소리도 야옹 야옹 하면서 이제 갈매기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자 바닷물 속에 지금 물고기들이 많다.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암세포들이 뭐예요?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고기 떼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매기 떼들도 쫙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갈매기들이 여러분 물고기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막 그렇게 막 잡아먹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자 갈매기들이 물고기들을 막 공격해서 막 잡아먹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막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몸 속에서 지금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막 잡아먹는다고 상상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 전체가 보고 막 눈 감고. 네?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하루 걸러가면서 세 번.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면역세포 활동을 측정해보니까 훨씬 더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을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돼. 이게 적극적이야.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작정하라 이 말이야. 작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면역세포 검사를 하는 게 활동량이 두 배로 늘은 거야. 와. 와, 놀라워. 근데 일주일 더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세 배로 늘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 성공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갈매기, 갈매기, 물고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첫 주는 두 배로 늘었는데, 그 다음 주는 한 배 반 효과가 뭐예요? 줄었어. 그 다음 세 번째 주. 이제는 똑같아. 왜 그렇게 했어? 네? 네. 이게 똑같은 그 이제 주문 외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는 없이 자꾸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면 우리 몸은요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바나나 주면 먹을래요?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가 점심 식탁 때마다 나온다. 점심 오늘 나왔으면 한 뭐예요? 한 이틀 3일 후에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은 그냥 꼭 같은 게 필요 없거든. 그리고 또 갈매기 갈매기 뭐 물고기 이런 거 하면 점점 반복할수록 뭐가 없어집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건 하나의 행사에 불과해. 주문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제가 참 강의를 재미있게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결국 목적은 뭐예요? 유전자 키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키우자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효과가 없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야 그렇지 맞아.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이제 이런 의미를 느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뭔가 배우는 게 있고 이거 뭐 맨날 물고기 갈매기. 그럼 뭐 배우는 거 있어 없어? 깨닫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웃는 것도 좋아요.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 노래 부르는 것 좋아. 이제 이런 거는 양념 삼아 어떻게 가끔 탁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강의를 다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야. 그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면요. 가만히 있자. 이런 말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뉴스타트의 성공을 하는 사람은 네. 이 강의를 듣고 자꾸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아.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뭐 이제 두 번 연속으로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 강의는 연속으로 들어도 달라요, 안 달라? 아, 달라. 그런데 같아. 그렇죠. 그 이게 같지만은 다르고 다르지만 같아.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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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르게 하지?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 가면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면서도 제 자신이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새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유전자의 이 놀라운 회복 반응이 놀란 반응이 그렇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온 시간에는 자, 이제 그래서 뭐를 잊어버리지 말자. 조건 반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내가 하하하하 그 웃는 거 한번 해도 조건 반사는 일어나. 잠깐 동안이지만. 그래서 저도 한번 웃어봤거든요. 저도 한번 서울서 이제 저녁에 서울서 일이 끝나고 이제 속초로 돌아오면서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이거요 열 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시간이 안 가는 거야. 5분을 딱 했는데 이 정도면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래서 이왕 5분 한 거 10분 채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10분을 채웠어. 10분 채우고 나니까 이게 5분만 더 하자 그럼.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 속초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5분만 더 하자. 에라. 그러면 30분 채우자 그냥. 그래서 30분 채워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하하하하하고 오는데, 야, 45분 하자 그러다가 이제 속초 그때는 그 이제 톨게이트가 나왔어. 이제 그때는 이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이제 미시령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미시령은 뭐 하이패스 이런 거 없거든. 그 이제 그리고 또 현금을 내야 돼. 3,000원. 야, 이거 그러면 이 돈 낼 때는 그래서 이제 45분 그러다가 50분 한 시간 한 거야. 한 시간 했는데 톨게이트가 나와. 그 톨게이트에서 끝나? 에이, 끝까지 하자.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 열고 3,000원을 주면서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래서 이제 문 닫고 그 집에 올 때까지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하하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 술 먹었어? 예. 네. 그래, 그날 밤 잘 잤어요. 근데, 아하, 이게 웃는 연습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는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예. 네. 꿈에서도, 그렇지. 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꿈에서도 해요. 네. 꿈에서도, 웃게 된다고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팍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그 신 신미정 씨가 하하하하 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 네? 그 거꾸로 갑니다. 예. 이제 그런, 이런 순간은 내가 아까운 순간이고 놓칠 수가 없다. 예. 이왕이면 하자! 이렇게 나가. 자,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배웠습니다. 생명. 배웠는데, 우리가 이런 웃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렇게 웃고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마음을 뭐예요? 내 마음을 결심을 했다며. 내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이야.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 사실 그래요. 요즘 뭐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진 않지만은 내가. 옛날에는 뭐 매주마다 뭐 한국, 미국, 뭐 미국서 뭐 또 캐나다, 뭐 캐나다에서 뭐 뭐 또 영국으로 뭐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있으면 운동을 못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공항에 탁 내렸다. 그러면 난 결심을 했어. 난 절대로 에스컬레이터 안 탄다. 그 가만 서 있으면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난 절대로 안 타요. 그리고 계단 있으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든지 걸어 내려가든지. 그러면 자,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했다. 공항 안에서 뭐 걸어봐야 얼마나 걸어요? 기껏 걸어봐야 5분 내지 10분? 또 뭐 계단 내려가는 거? 그 뭐 계단 한 20계단 털털털 내려가는 거? 그 운동량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게 운동량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 안 하나 뭐 별 차이 안 나는 거야. 그러나 뭐에서는 차이가 날까? 나는 이만큼 확고하게 선택했다.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위에서 정신님과 잡신놈들이 볼 때, 야, 일만은 이 자식은 못 말리겠다. 그래서 잡신이 방해를 못 놔요. 그리고 정신님께서 확실하게 더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걷는다 안 걷는다 에스컬레이터 그거 꼴랑 그거 탄다 안 탄다 그거 가지고 큰 차이 나는 건 사실상 아닌데 결국 큰 차이를 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할 만큼 마음가짐이 잡혔다. 마음가짐.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개똥쑥을 먹느냐, 뭐 유산균을 먹느냐,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신비정 씨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뉴스타트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 결국 뭐예요? 마음가짐이야. 나의 확실한 선택. 그거를 내가 유지하고 나갔더니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음식은 맨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공기도 맨날 완벽할 수 없어. 내가 서울 사면 맨날 미세먼지. 그러나 그런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마음가짐. 이걸로 승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거가 무엇을 하는 거냐? 물론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이다. 또는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생명을 받는다예요. 생명을 받는다. 생명을 받으면 유전자는 저절로 켜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이 유전자를 켠다 그러면 생명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탁 나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에너지, 영적 에너지, 생명. 그래서 그것을 생명력 혹은 생기라는.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속으로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 얘기. 우리는 흙이 아니요. 조금은 흙이요. 근데 이 흙을 흙으로 유전자도 만들고. 화학 물질이라는 얘기지. 이제 거기다가 생기가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품 핸드폰에 뭐가 들어가야 핸드폰이 살아나듯이 전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생명을 받는 게 유전자인데 우리가 자 이게 콩이라고 합시다. 이게 콩 여기 뭐예요? 콩 이거 뭐? 예?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 또는 씨눈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이라 그러는데 중국 가서 강의를 해 보니까 눈이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해서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렸나 그러니까. 그게 눈이 아니고 이빨이래요. 이빨이래요. 그 왜 중국 사람들은 이빨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저거를 생긴 게 눈같이 생겨서 눈이라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빨이라고 하더라. 그 왜 이빨이라고 하냐고 알아봤더니 저게 싹이 나올 때 뭐처럼 나와요? 애기 이빨 나올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발, 싹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발, 발, 아. 발, 아. 그 아, 치, 아 할 때 이빨, 아, 자거든.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었어. 내가 졌어. 자. 요게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왜 여기서 싹이 나요? 싹을 틔우는 유전자가 있어. 예. 요게 눈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유전자예요. 거기에 콩뿌리가 뿌리 만드는 유전자, 싹 튀는 유전자, 줄기 만드는 유전자, 가지 치는 유전자, 다 저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콩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다 가르쳐 줬잖아.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다 그래야지. 좀 생명을 좀 생각을 하라고, 생명. 다 가르쳐 줬잖아. 계란이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생명이 오기 전엔 다 썩어. 생명이 일단 왔다 하면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제일 먼저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서 뿌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떡잎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줄기를 올려요. 그 다음에 가지를 쳐. 가지 만드는 유전자가 다 있어. 가지가 만들어지면 뭐를 만들어? 잎사귀 만들어. 그 다음에 꽃을 피워. 그 다음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도록. 요게 순서대로 요 유전자들이 뿌리 유전자 1번으로 켜지고,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유전자 3번, 가지 유전자 4번, 잎사귀 5번, 6번, 꽃 유전자 7번 해서 다 이렇게 순서대로 타이밍에 딱 맞게 생명에서 자, 지금은 네가 켜져라. 그 꺼진 유전자 착착착 순서대로 켜주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콩 한 알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완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라. 생육 번성은 콩 혼자서 할 수 없어. 누가 와서 해줘야 돼. 생명이 와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네가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내가 해줄 거다라는 약속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누구도 생육 번성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와서 내 유전자 차원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줘야만 내가 자랄 수 있고 번식할 수 있어.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줄 알고 있지. 내가 밥 처먹고 내가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진짜 맞는 말. 즉 생명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소화도 밥 먹고 소화도 못 시켜.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사람이 소화됩니까? 안 되죠.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면서 밥 가져오라 그래요?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렇지? 그래 소화 못 시켜.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그 말이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생육 번성하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아기야, 젖 먹어라. 그럼 그게 명령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지. 아기야, 내가 젖 먹여 줄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명령과 약속이 정반대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아기야, 젖 먹어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생명이,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생명. 생명. 생명이 와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와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성육번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육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여건이. 그렇죠? 여건이 필요해요. 무슨 여건이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땐 말이에요. 참, 뭐, 군것질 할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콩을 볶아 먹고 그랬어요. 심심하면. 그래서 이제, 콩을 참 자주 볶아 먹었어. 왜? 진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콩이 어떤 때는 내 호주머니에도 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콩 요것들이 상당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식들이 호주머니에 있거나 책상 서랍 속에 있으면 절대로 싹을 안 내. 그 요것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책상 서랍 있지? 우리 싹 내지 말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콩을 어떻게 해? 땅에다가 탁 심으면 요것들이 뭐예요? 그 콩 요것들이 저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뭐예요? 자기들이 위치를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콩이 어떻게 알지? 아, 알고 보니까 콩이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아는 거요? 생명이 아는 거죠. 생명이 아는 거지. 생명이, 이 콩이 지금 어떤 여건에 있느냐? 내가 생명을 보내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느냐? 생명 보내봐야 아무 일도 안 되는 여건에 있느냐? 그거를 생명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맞죠? 그렇게 돼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더 재확인하기 위하여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크게 나서요. 식물에도 뭐가 있다? 식물에 지능이 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볼 때는, 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식물 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은 누구 수준이요? 이상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준이야. 아시겠죠? 네. 왜 식물이?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명칭이 다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 plant intelligence. 식물지능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보면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잎사귀가 있다. 이 잎사귀에 뭐가 붙었다? 애벌레가 붙었다. 이 사기를 갉아먹는다. 그러면 이 잎사귀가 이 애벌레에게 보복하는 방법이 있다. 참으로 지능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애벌레가 잎사귀에 딱 올라붙으면 잎사귀도 다 이게 세포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럼 그 세포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거든. 근데 그 유전자 중에, 수많은 유전자 중에, 이 애벌레가 그 잎사귀를 먹었을 때, 그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애벌레가 딱 올라붙으면, 여기 요 잎사귀 세포들이, 아, 애벌레가 붙었구나. 요것들이 우리를 갉아먹어도 뭐예요? 소화불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물질을 생산하자?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는 그것도 모르고 실컷 처먹었단 말이에요. 처먹고 나니까 애벌레가 배탈이 나서 어구배야 하다가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어.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면 이제 누구 먹이가 돼버려? 개미 먹이가 돼버려. 그래서 보복을 하는 아주 지능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지능이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면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예, 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유전자를 조절하는 생명의 존재를 모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건 지금 뭐냐고 하면,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손자를 보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손자가 아빠가 사준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거야. 할머니가 보니까 희한해, 안 해? 아니, 자동차 혼자서 돌아댕겨. 백으로 가면 또 뺑 돌아서 돌아오고, 할머니 옆에서 또 뺑으로 돌아가지고 또 손자한테로 가고. 할머니는 손자가 이거를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기도 해라. 서울 장난감은 이렇게 똑똑하네. 시골에는 이런 똑똑한 장난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장난감 자동차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 지능인데? 손자의 지능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과학계가. 그래서 과학계는 대충 시골 할머니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서 치료받았으니 나 안 나? 안 나지. 이제 손자 수준을 가자. 아시겠죠? 예. 네. 그 수준에서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잎사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누구한테 줘야 돼? 잎사귀한테 줘야 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잎사귀 지가 알아가지고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누가 만든 거요? 잎사귀가 만든 거지. 그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창조주를 인정 안 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말도 안 돼.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더 기발한 방법이야. 자, 여기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바로 주위에 있는 잎사귀에서 유전자가 착 켜져. 무슨 유전자가 켜지냐면, 어떤 그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탁 켜지면서 그 화학 물질이 무슨 냄새를 풍기냐고 하면 말벌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를 쫙 풍겨요. 그럼 말벌들이 돌아댕기다가 어디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거 어디서 나나? 하고 와 보니까 누가 있어? 애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말벌들이 뭐 해가지고 애벌레 먹고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박사귀를 여러 개 받아야 됩니다. 온갖 물질을 다 생산할 줄 알아. 이것은 창조주의 지혜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애벌레가 많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유전자 안 켭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잎사귀 많이 먹고 뭐요? 이게 나비가 많아야 돼. 그러나 거기에 그 지역에 나비가 벌써 너무 많으면 뭐요? 그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식물 개체수도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하나님은 다 이미 미리 아시고 이런 유전자들을 벌써 다 만들어서 입력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 나비 개체수도 조절하고 또 이 식물 개체수도 조절해서 뭐가 맞도록 균형이 맞도록 그런 거를 생태계의 균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시고 계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뭐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그런 유치한 곳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생명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여러분의 온 몸에 여러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그 여러분의 체내 생태계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와서 이걸 하나하나. 근데 이렇게 생명을 보내가지고 이 생육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첫째 여건은 뭐예요? 일단 땅에 뭐예요? 흙에 심어야 돼요. 흙에 심는 이유는 뭐예요? 안 심으면 생명이 안 와. 왜 그래요? 콩 하나를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계란은 땅에 안 심어도 병아리가 됩니다. 왜? 계란 한 개 안에 뭐예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이미 구비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콩 하나 속에 있는 여기 있는 영양소만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뭐예요? 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아니니까 땅 속에
녹아있는, 흙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가 필요해. 그래서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 영양소를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해서, 자, 떡잎도 만들고, 죽을기도 올리고, 이렇게 할 물질이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영양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 그래서 영양소를 영어로 nutrition 해서 N입니다. 그 다음에, 흙에 심어 놨다고 무조건 생명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기본 여건이 충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건은 뭐예요? 심었다 하면 그 다음에 물 줘야 돼요. 물. 예.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물이란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물. 물은 영어로 water, W.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이제 화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콩 하나를 심고 물을 줬다. 그러면 생명 옵니까? 예? 올까 말까 한다고요? 왜? 왜 올까 말까요? 온도가 맞아요. 온도. 그 온도는 맞다 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좋아요. 그, 이렇게 좀 똑똑한 대답을 하라고. 온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꼭 필요해. 겨울철에는 안 돼, 이거. 그렇죠? 자. 햇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니까, 화분에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냐? 그러면 정답은 생명이 안 와서 썩는 거예요. 왜 생명이 오면 절대로 안 썩으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없어서 썩는다도 그 정답이 아니야. 햇볕이 없으니까 생명이 뭐야 안 오면서 아시겠죠? 그렇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생명이 안 와. 그래서 햇빛이 필요해. 햇빛.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생명 편에서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날씨 참 좋다. 야, 오늘 하늘이 파랗고, 야, 오늘 햇빛이 너무 좋다. 벌써 이런 말을, 햇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그거를, 아, 좋은 날이다. 아, 참 날씨 좋네. 오늘 해가 너무 좋네. 이런 말 할 때 벌써 생명을 쫙 오는 거야. 아시겠죠? 햇빛은 지금은 다 맑은데, 여기는 구름이 쫙.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햇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햇빛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 좋은 날은 꼭 뭐예요? 햇빛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의식하고, 참, 오늘 해가 너무 좋다. 참 좋은 날씨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이럴수록 그때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되다 이거야. 해를 의식하자. 하나님이 해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아시겠죠? 자, 뭐 햇빛 하는 일이 또 좋은 일 많이 하죠. 하지만은 요 정도로 하고 그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는 temperance, T. 절제는 뭐냐 하면 영양소도 적당히 물도
적당히. 아이고, 막 비싼 비료를 막 좀 많이 주자. 그 비료 많이 주고 막 물을 너무 많이 주고 많이 주면요 생명이 그래 죽어 그래 썩어요. 왜 생명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도 적당히 운동도 뭐예요 적당히 내 체력에 맞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뉴스타트를 계속해가면서 여러분의 체력이 점점 강해지고 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운동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그렇게 욕심 많으면 내가 운동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빨리 나아야지. 뉴스타트는 욕심을 하는 게 아니야. 절제. 절제가 뭔지 알까? 절제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공기야, 공기. 맑은 공기. Air. 네. 자,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식물 차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돼. 콩은 뉴스타트까지 안 해도 돼요. 뉴스타만 하면 돼. 네. 자, 근데 보세요. 땅에 안 심었다. 그리고 햇빛 좀 있고 물만 뭐예요? 자꾸 줘. 그러면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돼버려. 콩나물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육은 하는데 뭐는 못해? 번식을 못해요. 네. 그래서 자라날 만큼 콩나물이 될 만큼만 자라. 왜? 나. 왜? 여건이 안 맞아. 여건이 안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안 심고 그냥 물만 주면 하나님이 그래 여건이 안 맞아서 너는 막 콩나물까지만 대라. 네, 이 가지도 못 치겠다. 잎사귀도 못 만들겠고 유전자는 다 있지만은 그런 유전자 캐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너는 콩나물이나 돼가지고 비빔밥으로 가라. 아시겠죠? 그렇게 돼. 왜? 그게 무엇에 따라서? 기본 여건에 따라서. 기본 여건. 자, 이게 이제 동물이다. 동물. 동물. 동물 차원이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 운동이 필요해요.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흉내라도 내라 이 말입니다. 팔도 한번 휘둘러 보고 그렇죠? 예.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 그러면 그냥 죽치고 누워 있지만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칭이라도 해보고. 예. 운동하는 신용, 그래서 팔도 휘둘러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고, 조금이라도 운동하면, 아, 이 사람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네. 그러면 생명이 기다렸다가, 그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운동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 아이고, 잘 됐다. 그런 삐뚤어진 마음가짐이야. 그런 사람은 운동하는 게 뭐요? 아이고, 오늘 막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오네. 운동을 불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참 마음이 상쾌해져야 안 해져요. 예, 네, 상쾌. 하기 전에는 조금 하기 싫다 싶어도 일단 뭐요? 시작했다 하면 자, 내가 정말 운동 잘했지. 예, 잘 나왔지 오늘도. 꼭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을 안 하면요, 켜질, 생명을 받아서 켜질 유전자들이 많이 안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았다. 그 동물원에 넣어놨다. 예. 그래서 이제, 넣어놓으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먹는 거 뭐 다 갖다 주니까. 여러분, 사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자, 이제 사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자의 삶에 대해서 쭉 보니까, 아차하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섯 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하고 가요. 이제 그동안에 죽으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단 운동부터 시키고, 왜냐하면 실패 안 하면 운동 안 해요, 이 사자들이. 그냥 처먹고 나자빠져서 자요. 그러면 건강,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번째까지 걸리는 짐승들은 재수 좋지. 그런데 다섯 번째 걸리면 그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 산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가만 보면 하나님 그 다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 운동량이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비리비리한 사슴 같은 걸 보내. 그 전까지는 뭐요? 재빠른 놈들만 보내가지고 막 도망가면 막 이 사자가 막 죽으라고 따라가다가 이제 막 포기하고 막 그 운동 실컷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리비리한 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운동 안 하면요, 특히 자, 동물원 같은 환경, 그런 외부적 환경에서는 사자로서 살아갈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사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낮잠이나 자고, 예, 동물원 직원이 갖다 주는 맛없는 고기 먹고, 그 살맛 안 나잖아. 그러니까요. 이 사자들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는 그 의미, 뜻에 반응하는데, 거기 이제 수사자가 있는데, 거기 암사자 한 마리 갖다 넣어줘도요, 수사자가 아무 흥미를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이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운동 안에서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욕구가 사라져버려. 요즘 뭐 한국 남성들이 뭐 비아그라 그랬었는데, 그거다 50대 남자가 운동 안 하면 비아그라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그 수컷 사자 혼자 있는데 암컷 사자를 넣어놓으면 암컷도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봐요. 수컷이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 해? 그럼 암컷이 뭐라 그래? 나도 몰라. 왜 나를 네 방에 집어넣는지나 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끼 낳으려면. 인공수정시켜야 돼요. 인공수정. 인공임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새끼 비해서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저 죽여, 안 죽여? 안 죽는다. 예?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그걸 이제 빼내 가지고 우유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키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켜주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 말이야. 그래서 운동은 필수적으로 가자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동하면 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식이 필요해. 그 휴식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또 취해야 돼. 그래서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게 필요한 거.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뉴 스타. 사람에게는 뭐가 하나 더 필요해? 신뢰란 게 필요해. 믿음이란 게 필요해. 신뢰. 신뢰는 trust.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정적으로 웃겨가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이 저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삐딱하게 꼬고, 그 새끼 웃기기는 잘 웃기네. 신뢰가 뭐예요? 없어. 그러면 유전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만큼 신뢰, 믿음. 아, 저 말이 맞아. 나는 실천에 옮길 거야. 그 신뢰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이런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사자들 모아놓고, 사자들 모아놓고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걔네들은 뭐예요? 그냥 기본 여건만 돼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하고 생명을 줘. 그러나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신뢰를 안 하는데 내가 왜 선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면에서 동물보다 한 단계 뭐예요?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선택하면 내가 도와 생명을 줘서 유전자들을 켜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미정 씨가 호흡 얘기를 잘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는 거라? 내쉬는 거를 충분히 내쉬라. 들이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쉬기만 충분히 내쉬면 들이쉬는 거는 저절로 확 들이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칙푹, 칙푹.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그러지 말고 두 번씩 해봐라. 그게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오도들은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라톤 훈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후후 두 번 내쉬라 이거. 후후 두 번 내쉬고 두 번 들이쉬라 이거지. 두 번 내쉬면 두 번 들이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도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란 말입니다. 그 여자들은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뭐 그러가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뭐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자, 이제
뉴스타트가 확실해졌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라는 것이다.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 생명을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물은 알칼리수가 좋습니까? 칼슘수가 좋습니까? 생수가 좋습니까? 끓여서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쓸 때 습관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의 특징은 뭐냐? 전부 공짜야, 공짜. 신뢰 공짜요, 아니요? 공짜지. 여러분, 신뢰하다. 신뢰야, 뭐 하면 돈 내라 그럽니까, 여러분? 휴식, 공짜지. 공기, 공짜죠. 절제, 공짜죠. 햇빛, 공짜죠. 물, 물도 본래는 공짜요. 본래는 지금 우리 인간이 지하수를 뭐요? 오염시켜 놓으니까 물이 비싸졌지. 본래 공짜야. 그렇죠? 자, 물도 공짜. 운동도 공짜. 예. 네. 여러분, 몸에 좋은 배추, 감자 이런 거 전부 뭐요? 땅에 심어놓으면 공짜로 다 하나님 만들어서 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돈 주고 사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거라고 특별히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이런 거 구하기 힘들고 비쌀수록 여러분한테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쌀수록 구하기 힘들수록 좋은 거로 해놓으면 하나님 그 곤란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모든 것이 공짜가 제일 우리 몸에 필요하고 건강 회복에 좋게 돼 있기 때문에 뉴스타트는 공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사람들이 이 공짜로 주는 것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줄을 모르고 산삼. 삼산 50년근 몇 천만 원 이런 거 먹으면 낫는다고. 네. 그래서 텔레비 보면요 맨날 뭐에는 뭐가 좋다 그런 사고 방식 자체를 뭐예요 확 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충분히 이런 공짜만 잘 섭취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